경기도에서 국정감사까지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. 이게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최고 단계까지 다 보고를 한 거잖아요. 이런 문제가 있다. 지금 민원이 이제 폭주하고 있어요. 저한테도 막 직접 연락도 오는데 요즘 민원 들어오면요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들이 답안을 지금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. 닥터 얘기는 들어온다. 간호사들이 기존에 우리 간호사들 몸을 짜게 수나가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거 다 잘렸어요. 다 잘리고 67명 중에 30명이요.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도 한 달을 가동을 못했거든요. 한 달을 병실은 저기 줄줄이 있는데 안 줘서 저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고 제가 진짜 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한국은 원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닌데 내가 털린다 넘어져 넘어갔다 나라가 바꿔줄래요? 아니다, 그런데 왜?